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가이시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데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트클럽 출신에서 목회자가 되시고 동시에 또 사업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지금 이 시장 청년이라는 과일 가게 이사님이시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자, 김동원 전도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등부 천 원입니다. 8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이죠. 소망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 전사님 어릴 적 꿈을 보니까 네네. 보통 이제 어릴 적 꿈이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많은데 네네.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어릴 적 꿈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네, 목회자 자녀가 사실 막 자유롭지 않잖아요. 약간 목사님 아들로서의 뭔가 책임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나이트클럽, 뭐 술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워 보이시는 분이 클럽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어째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도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일로 와봐 해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뭐 너는 만져주신다면서 이건 뭐죠? 그렇죠, 이렇게 만졌는데 아픈 거 말씀이죠. 만졌는데 튕겨져 나가고 이런 거. 너는 마음에 든다 하면은 뭐 지갑에서 돈도 빼서 시원시원하게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와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죠. 어릴 때 봤을 때 입장에서는 야 목사님 자녀로 살면 이게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데 근데 이분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구나. 정반대의 삶이니까 저거구나. 남자로 태어났으면 저 인생을 꿈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지만 그렇게 느꼈겠네요. 그게 꿈이었죠. 그래서 그럼 어릴 적에 그럼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뭐 호객 뭐 전문용어로 삐끼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탈도 쓰고 일도 하고 하다가 동물탈 쓰고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전단지 돌리고 이런 일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몸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뭐 술집 뭐 이렇게 그 호객하고 술집에서 일도 오랫동안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고등학교 때 보냈었죠. 아니 지금 분명히 목회자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정반대되는 곳으로 튕겨져 나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디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 충주에 계셨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경기도 이천에 또 이제 개척을 하신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셨을 때 월급, 그러니까 월 사례비 이제 사례비가 3만 원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3만 원. 이게 그러니까 가정을 사실 부양하기 힘든 정도의 불가능하죠. 그런 재정 상태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 판잣집이었어요. 집이 판잣집이었고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만든 판넬로 만든 그런 집에서 살았고 집에 화장실이 없었고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씻는 거랑 싸는 것 중에 용변 이게 싸는 건 할 만한데 이게 씻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겨울에 그 마중물 넣고 막 펌프질해 가지고 물 길어 가지고 쓰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밖에서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이제 그런 생활을 좀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밉다기보다는 가난이 밉더라고요. 그 현실이 그 현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던 때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드리고 이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립이었고 가출이죠, 부모님은 가출로 생각을 하셨던 일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있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할 거다. 난 성공할 사람인데 돈을 좀 벌어서 올 테니까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이제 잘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많이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죠. 아버지가 돈 때문에 목회하신다고 생각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꼴 안 보고 살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가 정착하게 된 게 조금 그런 그런 융업, 문화 안에서 융업 쪽에서 이제 좀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럼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 생활을 하셨네요. 어른 흉내를 좀 빨리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네네. 그분들이 먹는 대로 먹고. 네, 그렇죠. 어떤 심부름도 많이 시키잖아요. 네, 뭐 그냥 제일 좋은 심부름은 담배 심부름이죠. 아. 네. 그 당시에는 집회가 그 5만 원권이 없었어가지고 예, 예. 만 원권으로 담배 한 갑 사와라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이제 예. 7,500원 예, 꿀꺽, 뭐, 그렇죠 제 거 이렇게 예. 되는 거죠. 네. 아니 좀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혹시 누가 때리거나 뭐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렇게 맞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 이제 가장 사람을 조심해야 될 때는 기분 나쁜 사람이 술이 취하면 조심해야 예, 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장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아, 서빙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뭐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네 하면서 돌아봤는데 사람은 눈이 동그랗잖아요. 예. 근데 너 눈을 동그랗게 뜨네 이래가지고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아 그냥 이유 없이 맞았네요. 네, 그래서 이유 없이. 때리셨는데 좀 이거 오픈 얘기긴 한데 예,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원래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눈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 재떨이로 맞았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근데 재떨이로 얼굴을요? 네, 얼굴을 맞았는데 엄청 딱딱한. 맞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다쳤었어요. 그 유리로 된 하얀 투명한 맞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갈색, 네 맞습니다. 갈색 흉기로 사용하는 그 재떨이. 네, 그래서 그냥 툭 맞았는데 눈에서 이렇게 좀 피도 나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뭐 이제 치료하고 큰일 날 뻔했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봤는데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시력이 한 0.3, 네네. 0.2, 0.3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그렇게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력이 뭐 1.2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 네. 아 맞고 시력이 좋아졌다고요? 네, 그 맞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때리면 어디를 맞았는지 저도 이제 번쩍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이제 한 2주 3주 네. 신경을 살짝 건드리면서 좋아졌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 혼자 생각은 이게 눈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건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맞으면서 눈이 살짝 찌그러들지 않았나. 아, 0점이 잡혀졌네. 그러면서 0점이 잡혔구나, 내 눈에. 아, 우리 라디오 잘 안 들 때 때리면 좀 주파수 잡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치, 그거네. 주파수 잘 안 잡힐 때 막 때리면. 야, 이게 참. 그런 방법이야. 같은 원리가 아닐까. 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사실은 말씀하신 데 우픈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슬픈 얘기죠, 사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시력이 좋아진 것이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맞아가면서 이유 없는 구타를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얘기니까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 구타를 받는 생활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어린 나이에 좀 이런 곳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자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항상 그 새벽 예배 시간이랑 겹치더라고요. 예, 예. 이제 걸어오다 보면은 교회 그 경기도 이천에 조금 이제 큰 교회, 그러니까 시운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제가 네. 이제 걸어오는 길이 이제 그쪽이었어요. 아. 근데 오는데 저는 퇴근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러 이제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그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 예. 저는 몸에 뭐 담배 냄새 나지, 예, 예. 막 술 쩐내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길 들어가겠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본당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앞에 있는 계단에 잠깐 앉아 있는데, 예.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진 즐거웠거든요. 예. 근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 사람이 조금 망가지면 고쳤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완전 망가지면 예.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 왔구나. 나 이제 저기로는 다시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막 뭐 정장 입고 막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교회 종탑이 또 보이는데 예. 야, 여기 죽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더 앞으로 어떤 라이트 사장이 돼도 안 기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
그래서 아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지만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에 얼마나 안 좋은 소문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아 오늘은 자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게 이제 제가 그 밖에서의 생활을 조금 정리하기 시작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새벽 교회에 교회가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예,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제가 서울 야경을 봤더니 예천초 어릴 때는 한 건물 건너 이렇게 십자가가 보였는데 이제 십자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어느 순간 맞아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십자가와 새벽 예배 그 종소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랬었고 뭐 물론 요즘은 뭐 구청에서 조금 이거를 단속해서 네, 단속한다고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문 열린 교회가 주는 그래요, 그 그래요. 특별함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돌아가고 그래요. 싶게 만드는 그래요, 네.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그럼 어떻게 좀 결정적으로 네. 그 암흑의 세계를 좀 떠날 수 있는 그런 떠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뭐 그 암흑의 세계 까진 아니고 그냥 이제 네 재밌는 세계, 네 일터를 우아한 세계, 네 우아한 세계. 예. 이제 거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자의적인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출근, 아니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속이 좋지 않았고, 네. 그래서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고, 예. 아, 이제 중간에 이제 하교를 해야 되겠다. 예.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교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교문을 걸어서 나오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아. 하늘이 노랗네 하다가 쓰러졌어요. 아. 네, 하늘이 노랗네. 안 좋았구나. 네, 그래서 아. 이제 병원에 가서 누가 이렇게 또 신고해 주셔서 예. 병원에 가서 한 3주 정도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냥 뭐 일반 뭐 술도 아니고 막 이런 양주 뭐 이런 독주를 예.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 간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빨리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 한 3주 정도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첫 주에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친구들 같이 놀러 오고 병원에 재밌었어요. 예. 뭐 간호사 누나들도 친절하게 해주고 예. 너무 좋고 그랬는데 예. 이제 두 번째 주가 됐는데 다들 일이 바쁠 거 아닙니까? 예. 친구들도. 그래서 혼자 오롯이 진짜 딱 그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오롯이 혼자 있는 2주의 시간을 처음 보낸 거죠. 예, 예, 예. 항상 떼거지로 막 같이 예, 있다가. 예, 예. 근데 그 2주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롭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병실에 보면 8인실이었는데 네. 다 보조석에 누군가 보호자가 있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그 상황에서. 그래서 보호자도 없이 그냥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네. 외롭네. 내가 외롭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 그 보조등이 그 이제 통로에 빨간 등이 하나씩 떨어지거든요. 네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빨간 등이 원래는 복도로 떨어졌는데 제 얼굴로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각도가 잘못됐나 보다. 이게 뭔 일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을 부시시하게 떴는데 예. 그때 누군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찌됐든 이게 가슴에 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도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알라신은 아니구나. 네. 부처님은 아니구나. 네. 다른 신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죠. 왜 뭐 혼내러 왔습니까? 나 이제 들어가십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어서 네. 제가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지적하러 오셨습니까? 네. 나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네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너 끝 아닌데. 지금까지 이거 내 계획인데 난 완전하고 널 향한 계획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봐봐.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이제 그게 저를 뒤집어지게 했죠.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술 먹고 많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제가 먼저 찾지 않았지만 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에서 태어나고 부모님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네. 완전 쓰레기 같은 아들인데 너무 죄송하다. 근데 지금이라도 좀 바로 살고 싶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신학대학교도 가고 해서 사역을 하는 목회를 하게 됐죠. 그때 찾아갔더니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아버지 충남 분이시니까 왔냐? 잘 왔다. 밥 먹자. 뭐 그 정도. 아버지는 뭘 많이 안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은 많이, 어머님은 오시죠? 많이 오셨고 우시면서 뭐 다시 나가면 접어버리겠다. 다시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건 진짜 또 반가움의 또 그렇죠, 먹물이랑 뭐. 덕담이라니까요. 호랑이가 물어갈롱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면서도 많이 오셨죠. 네. 그래도 좋죠.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어머님이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밥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일로 와 하던 손을 잡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켜놓으신 거예요. 전기장판 켜놓으신 소미불에. 그래서 밥 먹었으면 누워서 한숨 자 피곤했을 텐데 거기서 진짜 진짜 2, 3년 만에 가장 깊이 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게 좀 제 몸과 있어야 될 곳에 간 맞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렇게 좀 다시 돌아왔었던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금 저 친구는 굉장히 리더십 있는 친구야 또 괜찮은 친구야 라는 평가를 듣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그래서 한참 교만할 때 제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그 목사님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네네. 뭐 할렐루야 뭐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사실 그런 목소리를 잘 못하겠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뭐 찬양합니다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 1학년 신입생이에요. 네, 너무 지금 생각에 쪽팔리고 창피하고 막 왜 그랬는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다니고 막 학교에서 3, 4학년 되고 후배들이 막 저를 막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취해 살았던 것 같아요. 교만해진 거죠. 어느 날 학교를 하교하고 수업 다 듣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교문에서 저희 과 잠바 이제 과 잠바 저희 신학과 과 이제 유니폼 잠바를 입은 친구가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잠바 입고. 네, 잠바 입고 예. 뒤에 씨올로지 이렇게 신학과라고 써 있는 그 잠바를 입고 있는데 잿돌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야 너가 담배를 피는 거 인정한다 필 수 있다 뭐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적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그치. 적어도 과자면 벗고 그래도 우리 신학과인데 이거에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가서 조금 혼을 냈어요. 되게 좀 만져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력 찾게 해줬나요? 시력? 아닙니다. 얘도 또 그 학교 안에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눈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너 신학대학교 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선배로서 당연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모질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얼마 뒤에 한 달 정도 뒤였던 것 같아요. 자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자퇴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딱 듣는데 머리가 띵 하고 맞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시키드나 그거.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시키대. 너도 같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나 걔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네가 혼낸 그 친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면 네가 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친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야지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하라고 내가 너한테 거기를 보냈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음성이었어요. 너무 두려움. 나름대로 신학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리와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끌고 있었는데 그 한 친구 때문에 딱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 내가 잘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게 참 드라마 같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예전에 같이 일하시던 형님한테 형님 중에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전국의 여러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데로 이제 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소 하시고 이런 예, 예.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어깨 형님이 네, 예. 이제 너 와서 네, 이번에 빠 차렸는데 예. 와서 실장 좀 해라. 예. 믿을 놈이 없더라. 네, 네, 네. 애들 관리도 좀 하고 예, 예. 좀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예. 제가 원래는 그 전까지 형님 나 그 나 전도사인 거 아십니까? 네. 예. 조만간 목사 되면 이거 목사를 이쪽으로 스카우트하는 거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그날도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예. 야 와라 이제 오픈 얼마 안 남았다. 기도 좀 해주고 뭐 이거 애들 관리도 좀 해주고 야 자꾸 돈이 비는 것 같다. 관리 좀 해줘라. 예, 예. 그래서 전화 받았는데 가야 되겠는 거예요. 갑자기 가야 되겠다 마음이 네, 가야 되겠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어둠 속에서 건지셨잖아요. 예. 저는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빛길이 모여있는 환한 이런 스튜디오 같은 곳이기보다는 조금 그늘지고 어두운 지하 창고 같은 곳으로 가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내가 거기 가면 나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걔네 병들어 있는 것도 가장 잘 알고 걔네한테 뭐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필요한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가서 시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 되겠는데 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날 학교 휴학서를 내고. 써서 내고 네. 이제 그러고 이제 강남에 있는 바로 들어가서 일을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일을 다 시작했어요? 네 맞죠. 신학을 접고 신학을 맞아요. 그 원래 자퇴서를 쓰려고 했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이 일단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파송할 테니까 예. 파송할 테니까 갔다 가서 다시 와 다시 와라. 파송을 받아 가신 거네요.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바텐더 친구들이 한 16명 정도 됐었는데 예. 그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먹고 예. 같이 자고. 이제 같이 다 남자 친구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가장 복음 전하기가 저한테는 쉬웠던 순간이 애들이 취했을 때예요. 애들이 취하면 사람이 취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솔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동훈이 형은 예.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형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친구들한테 어느 순간 야 그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진짜 한 6개월 지나고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근데 누가 네 그렇게 대단한 분이 뒷백이라고 하면 든든하지 않겠냐. 예. 하나님이 있다. 너 사랑한다.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한번 이따가 취해 집에 가기 전에 자기 전에 한 번만 그냥 침대에서 불러봐라. 하나님 불러보면 아마 뭐라고 하실 거다. 들어봐라. 막 그 친구가 그러면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막 애들이 그 자리에서 울고 막 이러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날 기억 안 난다 그래요. 그치. 쪽팔리니까. 그래서 술 먹고. 맞아. 쪽팔리니까. 그렇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나중에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성도가 되기 시작, 성도로서의 걸음이 시작되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꼭 그 얘기합니다. 나 그거 술 취해서 다 기억 안 나는데 형한테 끌어안겨가지고 울었었던 거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다고. 예예. 그래서 따뜻했던 거죠. 네,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갈 데 없는 친구들,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친구들, 그래서 열심히 방황하며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돌아갈 곳, 본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혼이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징검다리로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약 2년 동안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신
제 안에 여전히 좀 드는 생각이 네. 사역이 뭘까라는 생각을 예. 좀 하는데 네. 사역이 뭘까요? 사역이 뭘까요? 제가 네. 교회에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 저는 사역이 내가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는 모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제가 캠핑장에서 어떤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은 예배로 사용하실 것이고 네. 내가 여행을 가서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왜냐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 뭐에 관심이 하나님 전하는 거에 관심이 있겠죠. 예. 제가 일을 해도 제가 어디서 뭘 해도 그래서 어떤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처음에 그 나의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해도 상관없고 예. 사람들이 나를 목회자로 봐도 상관없고 예. 안 봐도 상관없고 이 사람들이 예. 이걸 교회로 인정해줘도 상관없고 인정을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예. 그런 동기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시장 청년이라는 네. 사업체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저희 네.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네. 양봉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 밭에서 양봉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네네. 저한테 있어서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사역하는 것과 내가 내 가정을 부양하는 일은 그것이 같이 되는데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다. 그럼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한 가장의 모습으로 알고 예. 자란 거죠. 네. 저희 아버지도 주일에는 이제 정장을 입으시고 설교를 하셨지만 네. 주중에는 몸빼바지 입고 나가서 양봉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생활비가 끊어지니까 예.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 형님께서 과일 가게 할 거다. 예. 과일 가게 할 거다. 같이 할래. 해서 같이 합시다. 나 그런 거 좋아해요. 예.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 매장이 어떻게지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서 코로나 시작되면서 예.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유흥업계도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업계가 다 뭐 나이트니 그럼요, 뭐 술집이니 그럼요. 다 이제 시간 제한 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볼 수 없으니까 예. 너무 은혜롭게도 이제 그런 제 후배들 예, 예. 그쪽에서 일하는 후배들이나 일자리를 잃게 됐구나. 예, 친구들도 아. 일자리를 잃고 또 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예. 한 번씩 또 와보게 되고 저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예. 제가 바로 이었죠. 야, 정직한 일 한번 해볼래? 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일 한번 해볼래? 예. 우리 과일 팔자. 예. 같이 한번 일해보자. 예. 같이 신앙생활도 좀 하고 네. 이제 우리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지금의 시장 청년이 되게 된 거죠. 아, 근데 사실 이제 과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마트에 과일이 있는데 이 시장 청년이라는 과일 가게는 뭔가 그래도 좀 차별화가 돼야 하잖아요. 사람이 뭐가 좀 다른가요? 근데 시장이 네. 굉장히 거칠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장에서도 당당하고 막 그런 씩씩한 친구들이 막 어머님들 지나가면 누나라고 하고 할머니 지나가면은 뭐 아가씨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장사를 하니까. 네. 아, 왜냐면 늘 그 전부터 고객들을 또 그렇게 그렇죠. 배우기 뭐,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예. 되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좋아하시죠. 거죠. 그리고 내 아들한테 받지 못하는 관심을 여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틀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목소리 우렁차고. 아유, 그렇죠, 그렇죠. 번죽 좋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어디 가시면은 뭐 병원 가신다. 예. 그러면 병원 오실 때 항상 물어봐. 어디 병원에서 뭐래? 친근하게 살 엄마 병원에서 뭐래? 약간 적절히 반말도 해주면 되게 괜찮대? 되게 좋아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엄마 지금 나이가 90 넘어 어려. 어려. 100살까지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어머니 가신 게 사과 앞에 두 박스 갖다 놓을까? 이걸로. 이따 내가 퇴근하면서 앞에다 실어다 놓을게. 엄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 예. 가게가 좀 유명해졌고. 아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매장을 한 10개까지 늘렸던 것 같아요. 야. 어머나. 이제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원래 하던 일 다 접고. 네, 그렇죠. 아, 이 시장 청년의 각 매장의 점장들이 됐어요. 점장들이 됐어요.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예. 같이 처음 시작한 형님. 예, 예, 예. 이제 그 형님이랑 같이 이제 그 형님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형님이셔서 예. 우리 돈 버는 거 말고 예. 이런 친구들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제자리 찾게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예. 아, 사역이네, 네. 진짜.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그 형님이 네,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예전 운영하면서. 네. 근데 돈도 많이 버셨을 거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돈이나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조금은 빼앗기지도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피드백이 내 생각과 다르면 네네. 난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못하는 예. 거 이거를 기도를 보통 하죠. 주님 예.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 내가 이거 되게 잘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기도 잘못했다가 멈춰 하면은 그 큰일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바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알아서 해결하고 예.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쉴만한 물가가 보니까 다큐멘터리 채널 같은 데 보면 포식동물들이요 네. 포식자들이 그 물가에서 사냥을 해요, 보통. 근데 우린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자 없이 물가에 가면은 잡아 먹히는 거죠. 네네. 목자가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물가는 원래 그 약자에게 있어서 쉴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빨리 물 먹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예. 이게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저 안에 딱 찾아왔을 때 너무 두려움과 함께 그런 공포들이 생겼었던 거죠. 예.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되고 싶으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는데 예. 딱 그렇게 교만하고 딱 그렇게 욕심이 많아졌었을 때 예.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사람이 번아웃이 오기 바로 직전에 전조현상이 예. 그 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매사에 짜증내고 그쵸. 누가 나를 걱정해줘도 네가 뭔데 나를 걱정해. 네나 잘해. 뭐 이렇게 해버리는 저도 막 어느 순간 아내가 저를 걱정할 때도 막 괜히 화내고 누가 너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전반하장이를 썼던 적이 있어요. 한참 기도 안 할 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혹시 그 송준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나요? 아 여기 출연하셨어요. 맞아요. 아, 나오셨었죠. 아시나요? 네네. 네. 송준기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송준기 목사님을 사석에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목사님한테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또 막 통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계, 그 분석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숫자 놓고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목사님 나 이거 사역 너무 힘듭니다. 이거 소망이 전혀 안 보이고 내 청소년 사역도 하고 청년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교회 안 바뀌고 사람 안 바뀌고 예. 뭐 사업하는 거 잘 풀리지도 않고 이거 뭐 교회에서 열심히 막 사랑을 해줘도 이거 막 뒤통수나 치고 이거 네네. 언제까지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예. 우리가 사역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목사님 저 이제 앞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런 예. 이런 푸념과 함께 불만을 네네. 늘어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앞에 두고 한 2분 정도를 멍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2분 동안 앞에 있는 저는 막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답답해서. 근데 한 2분 뒤에 전도사님 정리가 되신 거죠. 전도사님 많이 힘든 상황이군요. 하시는 사역과 사업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군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화가 얼마나 날게요 제가. 내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왔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내 조언을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뻔한 대답이죠. 예. 네,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저도 목사인데 저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잘 믿어지면요, 전도사님 사역 망하셔도 되잖아요. 전도사님 감옥 가셔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이 잘 믿어만지시면 감옥 가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죠. 사역이 망하면 그 안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죠. 전도사님 오늘 저 만나고 집에 가시다가 사고 나서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근데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잘 안 믿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알람이 무작위로 울려요. 그러면 저는 벽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봐라 이러신대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실행할 수 있대요.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저의 삶에 좀 나침반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힘든 순간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아, 나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지금. 그 힘든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짊어지고 있을 때 보통 힘들거든요. 네네. 하나님이 믿어주면,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지하에 주차하고 기도하면서 출근해서 주차하고 건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소식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보, 지금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막 새어나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안이 너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래요? 축하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그날 정말 많이 믿었거든요. 예. 믿음이 가장 많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때로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또 해결됐다가 또 그러다가 어떤 상황 문제 만나면 또 못 믿었다가 믿는 척 했다가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시나 봐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상황이 안 좋아도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휴지 좀 드리세요. 네.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우리 민들 재민님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하나님의 존재 이야기에 항상 터지더라고요. 항상.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전사님처럼 밤의 세계에서 외롭게 떨고 있을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 마음 안에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보통 그 퍼즐이 살면서 빈 공간이 있네? 근데 이거를 메꿔보려고 이런저런 도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메꿔보고, 혹은 이성으로도 메꿔보고, 혹은 아니면 성공, 명예, 뭐 이런 것들로 메꿔보려고 하는데, 그 조각이 우리를 보내신 본향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마음 안에 주인된 자리는 하나님이 계셨을 때라야만 온전한 자리가 되는 그 조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상에는 그냥 단지 종교적이지 않고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뜨거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가 더럽니 안 더럽니 뭐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저기 가면 위험하지 않겠어? 위험하게 뭐가 위험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들어가서 만나고 또 반갑게 인사하고 이럴 테니까 지금 힘들고 외롭다면 너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조금 버티고 있다 보면 분명히 좋은 징검다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병실에 누워있던 전사님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젊은이들에게도 불현듯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나타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장이라는 곳은 사실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원초적으로 우리가 버는 것의 제일 원초적인 비용이 맞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식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라는 곳은 참 특수한 곳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제일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아껴야 하고 내 비용과 절약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원초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도 나왔지만 내 원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고 전 그렇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이런 목회자님들과 사역자들이 바로 시장 안으로 다 흩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교회라는 곳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과 박스를 세워놓고 그 사과 박스 위에 앉아서 각자 힘든 것을 나누고 각자 신앙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시장으로 흩어져서 우리 가장 필요한 우리 식생활이 시작되는 그 시장으로 흩어져서 목회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목회가 앞으로 포스트 시대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 사님이 하실 일이 더 많고 이 시장 청년들과 함께 흩어져서 그들의 어려움 나눠주시고 그들이 왜 울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지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멋진 목회자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양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요거 남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대박이 났군요. 예상은 벗어나지 않네요. 아, 여기 별자리예요. 별자리인가요? 이야. 여기는 어떤 매장이죠? 시부에 있는 이제 원래는